자, 오늘은 기해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기해일주는 해수를 정재로 가지고 있어요. 정재를 일지로 가지고 있는 일주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이 바로 기해일주입니다. 기해일주를 보면은 천간은 토이고 지지는 수이니까 토국수가 되고 있죠. 자, 토국수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수를 따라가는 형태의 토국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토가 수를 막는 형태의 토국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가 중심이 되겠고 두 번째는 토가 중심이 되겠죠. 근데 기해일주는 수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수를 따라가는 형태의 기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재는 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재의 상황은 주변 상황 또는 감당해야 될 거,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일도 될 거고요, 돈도 될 거고요, 혹은 경제적 흐름도 재입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모든 것은 다 이런 정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잘 맞추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해일주는 그냥 성향 자체가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주변 주장에 묻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만약에 기해일주가 주변에 친구가 많다, 친구들끼리 야 우리 어디 밥 먹으러 갈까? 이러면 기해일주는 그냥 자기 주장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친구들이 선택하는 거에 그냥 따라가려고 해요. 물론 사주에서 어떤 게 강하느냐에 따라서 특징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기해일주의 특징은 주변 상황에 굉장히 잘 따라가게 된다. 주변에 물이 흘러가는데 내가 흙인 거예요, 흙. 내가 흙이니까 그 흙이 물을 막는 게 아니라 그 물에 그냥 물살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동참하는 태도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단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자신을 유지하지를 못해요.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번복을 자주 하게 되고요. 상황이 자주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나를 자꾸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번복 유지가 안 된다. 나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가 약하겠죠. 마무리가 잘 안 된다. 자, 이러한 단점들이 있는데 장단점이 너무 극렬하게 나눠지죠. 만약에 기해일주가 남자라면은 기본적으로 처가 하는 행동에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토가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에 개입되어 있으니까 쳐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어떻게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개입은 하지 않아요. 개입을 하지 않는 척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자일주라고 한다면은 토국수를 할 때 수를 직접적으로 막아서 쓰려고 하거든요. 처를 통제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기해일주는 통제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해일주가 지지에 있는 정재 해수를 잘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화인성을 보는 거예요. 자, 인성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정재를 다루는 것에 대한 자격을 갖추게 되겠죠. 자격을 갖추고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정재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일.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화인성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두 번째로 목이 있어줘야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또는 직장이 만들어져요. 기해일주는 이렇게 화와 목이 있을 때 가장 베스트예요. 가장 베스트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수가 이렇게 강해져 있다. 이렇게 수가 강해져 버리게 되면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과로하게 되겠죠, 과로. 또 이게 바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건강.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재가 많아지는데 이게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요.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로하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재를 자꾸 쫓아가야 되니까 이 상황은 결국에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요. 돈에 찌들리게 돼요. 돈 때문에 힘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이 있게 되면은 화가 없더라도 목이 있게 되면은 이러한 수의 흐름이 일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는 일이 패턴을 가지게 되고요. 그거에 맞는 나의 능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성이 있어야 재를 다루는 능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부를 이뤄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토가 강해지는 상황만 조심하면 돼요. 왜냐하면
토가 강해지게 되면 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수를 막아서 쓰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처를 통제하려고 한다. 내가 이를 통제하려고 한다. 흐름을 거스르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기토일간한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무토처럼 수를 막아서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으로는 물을 막을 수 있을지언정 논밭으로는 물을 막을 수 없잖아요. 오히려 쓰나미가 오면 쓸려가게 되죠. 그래서 토가 강해지는 상황은 조심해야 됩니다. 토가 강해지더라도요, 목이 충분히 그거에 맞춰서 강해서 목극 토를 잘해주면 조절됐죠, 토가. 그러면은 토국수에 대한 문제가 또 해소가 돼요. 그래서 아마 기해일주라고 한다면은 무술년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토가 굉장히 강해졌을 거니까. 다음 일주를 한번 뽑아볼까요? 네,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에 신유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